아, 얘 방송 안 보고 있나 봐. 나 거기 도착할 때 됐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나온 대로. 누가 또 표가 파러 온다네. 미정이 심심하다고 얼굴은 안 나오면서 그렇게 자꾸 나오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속 시끄러워. 어머 이거 LTE가 왜 66%밖에 없는 거야? 충전 안 됐니? 어쩌었을까? 자, 일단 내리자. 어차피 이 차 안 탈 거니까. 저기 멋있갱이님, 멋있갱이님 다 안 남을래.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이 차는 파킹. 밝은 데로 가 있어야지. 나 하이슈 좀 패션이다. 바지 입었는데 티가 되게 길어요. 입었죠. 놀랬지. 다 놀랬나봐. 설마 내가 방송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나왔어? 어? 와, 살 안 빠져. 살 빼야 되는데. 뺀다고 한 게 2년, 3년 전이야. 언니 뺐었어, 잠깐. 우리 미정이가 또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검정 복면을 하고 나왔어요. 자, 미정이는 검정 바지에 검정 옷두리에 검정 마스크를 썼는데 운동화는 하얀 거. 얘가 이렇게 트랜스인지 몰라 주변에서. 그래서 얼굴을 공개 못해요. 입으면은 괜히 웃겨. 학동이랑 얼마나 잘 싸웠는데 철저하게 안 보이긴 하죠. 까매서 안 보여. 하지만 발은 잘 보여요. 사연 운동화 양말 신었니? 양말도 흰색 신었어요. 운동화 핑크핑크한 거 신었다. 그 덥네. 응? 앉아 언니. 사은이? 너무 덥지. 했어? 우리 길바닥에서 뭐하니? 국밥에다 먹자야. 결혼식 갔다가 남 시집 가는 거나 봐야 되고 진짜 맨날. 꿈에서 가. 그 12번도 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 패션 스타일 바꿨잖아요. 에슬렌저 룩으로. 에슬렌저 룩. 에슬렌저 룩? 에슬렌저 룩 모르세요? 에슬렌저 룩? 에슬렌저 룩 모르세요? 에슬렌저가 뭐야? 이렇게 트레이닝복, 이렇게 운동하는 스타일로 입는 걸 에슬렌저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키잖아요. 어머, 비싼 거 샀다, 야.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두꺼워지니? 여자 오빠 안녕하세요. 나 오빠 생겼어, 여자 오빠. 학동이가 집 편하려고 입은 그 트레이닝복 스타일로 했더니 계집마님은 아마 따라한 것 같아요. 머리 더 짧아졌다고 일본에서 잘랐잖아요. 그때하고는 안 잘랐어요. 똑같아요. 그때 자르고서는 BJ 그립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존재감풍 또 땡큐. 제가 우리 미정 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다 만들어드린 거잖아요. 뭐를? 병원부터 미용실까지 다 만들어둔 이미지. 이게 다.
한번 니 네 작품인 거야? 어, 제가 다 골라가지고 만들어낸 지방까지도 니 네 작품인 거야? 지방은 그 혼자 가지고 어, 미친났어요. 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갖고. 지방까지 관리를 했어야지 년아. 어머나 파파님 안녕. 모기가 진짜 많아. 군 때문에 그래. 살이 많이 쪘어. 조금 찐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별 차이 없어? 그냥 내 생각에는 살이 찐 것이 아니고 점점 이제 근육이 계속 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사실. 그걸 거야 아마. 근육이 점점 퇴화해서 그걸 거야. 어머 살을 뻔해 진짜. 살 바꿨어. 언니가 앞에 타는 거야? 앞에 타. 안녕하세요. 문 닫고 있어. 응? 어머 문 닫고 있는데? 뭔데? 문 살려고 했는데? 열리잖아. 안녕하세요. 언니가 아이고 안쪽으로 타 미정이가. 잠깐만 안전벨트 매고. 손톱이 있다. 어머 반갑습니다. 오랜만. 차 딱지 붙여가지고 판 줄 알았더니 다행히 안 넘어갔네. 렌트 아니야 이거? 어? 분명히 차 팔았다고 했는데. 우리 오늘은 소고기로 또 덤탱이 나한테 씌우지 말고 국밥집 가자. 또 소고기 또 뭐 먹는 게요? 아니 얘네들 말이야. 저번에 삼겹살 먹기로 해놓고서는 나 소고기 덤탱이 씌웠거든. 오늘은 내가 씌울게. 어디 가려고? 어디 갈 거야? 응? 뭐 이 시간에 뭐 갈 데 없잖아. 열태 옆에 장가 안 가신 남자분 있는데 목소리 좋죠? 나도 처음에 목소리에 뻑갔어. 목소리 좋아. 성우급이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갈 곳이야? 뭐 정해놓은 거 있어? 없어 나도. 그러니까 국밥집 가면 되지. 어디 또 태평동? 어디 갈까? 거기 뭐 팔았니 태평동에? 소국밥. 소국밥 하고 또 뭐 딴 거 안 파나? 딴 것도 팔지 않았나? 소국밥 육개장. 아 맞아. 너희 육개장집. 육개장 먹었잖아. 얼굴 호리호리해요. 돼지국밥? 그럼 부산 가야 되는지 먹지. 좋다. 남이 운전하는 차 타니까 너무 편하던데. 새로운 스탠레스님 안녕하세요. 소주인데 술을 안 먹어 다. 근데 만난 거 하도 먹어서 이제 원래 먹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여연하진 않아. 그걸 빼면 먹어. 응? 뺀 거는 먹을 수 있어. 국밥인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육수를 한 건데 그거 빼면 먹어? 지금 총 4명? 4명 있어요. 옆에 아는 남자. 언니 그 소머리 소국밥 먹을 줄 알아? 소머리 국밥은 못 먹어. 그거 내 그 안에 있는 거 다 빼고 국물도 못 먹어? 소고기 국밥은 먹는데 소머리 국밥은 못 먹어. 여세 오빠님이 별풍선 4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는 거. 맛있는. 여자 오빠님 400개 감사합니다. 뭐 국밥값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니 국밥값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자 오빠. 어머 오빠. 오빠. 핫도그? 핫도그 아니야. 오빠. 드라이브예요. 대전. 어머 감사합니다. 4명이라고 4인분을 또 이렇게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쏴야 된다. 혼자 있었으면 모르겠네. 입다 먹지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자 오빠. 감사합니다. 어, 오빠. 콩은 넣어져 있나? 아니요. 콩 넣어야겠습니다. 어우, 진하다, 진해. 이제는 진짜 안 탄 것 같아.
이 진짜 잘 진짜 진짜 국물이 되게 포근해요. 이 튀김도 비계까지 있네. 김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뭐야? 마늘? 인자, 인자. 인자? 인자 맛없어. 뼈네. 뼈네? 저기 심이죠, 심. 혹시? 되게 부어요. 어, 마균이 안녕. 특별하겠다. 맛있다. 그러면 김치랑 깍두기 진짜 맛있다 그랬어. 마균이 어디야? 얘 그냥 간단해 가니? 이분은 여기 승호한테 안부 전해줘. 아 여기 얼굴 안 보이는 사람 두 명 또 있어. 네이트 왔어 네이트. 맛있냐? 싱겁다. 난 일본 약간 싱겁게 있어. 김치 먹어야. 너무 좀 파, 되게 소금 조금 났나 봐. 깍두기는 너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부산까지 단일로 운전해서 가려면 진짜 힘들 텐데. 와인이 실제 본 적이 있나? 있나? 김밥 같은 거 먹었잖아. 언제 봤지? 추억입니다. 봤었나? 어, 봤어. 기억이 안 나. 아련는데 느끼하니까 김치에 싸먹어야 딱 고추나는 느낌이 힘드시죠?
그 수육 담아놓은 것만 해도 너무 맛있어. 어, 밥 먹었어요, 영원히? 진짜 이거 보고서는 설렁탕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음식 보면서 진짜 먹고 싶으시나? 요즘 그런 거 같아. TV에서 나오면 나도 막 먹고 싶거든. TV에서 막 맛있게 굽고 있으면 삼겹살 먹고 싶다. 곱창 한번 먹었다. 맞아. 곱창? 난리 났잖아. 곱창 맛있게 먹더라고. 마사가 혼자서 만들고. 홍고부라 하는데 진짜 너무 먹고 싶더라고. 나도 안 먹는 건데. 막창을 먹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옆에도 막창 준비 우리 장난이야. 회사가 뭐 먹었냐면 곱창에다가 무슨 곱창 전골 있잖아. 그거까지 먹으면서 옛날에 너무 맛있게 먹었지. 엄청 맛. 정민 소장님 안녕. 회사가 먹은 귀신 난리 났대. 아, 회사가 그 사람에 가서 먹은지. 요즘 많이 나고 전국적으로 곱창집 많이 나고. 맛있는 집이죠. 맛있어. 혼자서 맛있게 먹었어. 근데 왜 죽는 소리예요? 아, 맨날 죽었었는데. 알바 쓰라니까. 홈워킹이 좀 해. 알바 쓰면 되게 조금네 알바. 수고하잖아. 그리고 홀스타빙 하고 배달을 하고 하면 되겠지. 금방 가잖아. 설거지 잘해요? 오빠가 일하는 여자예요. 일하는 여자. 이제 해본 여자. 나 지금 사람 하나 쓸까 생각 중이야 진짜. 네. 이 주업이 설거지였어. 왜요? 아니 나 스폴만 했지. 얘 설거지 알바도 있었어. 어, 나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나 알바. 호텔에서도 일했고. 난 7,500원. 7시부터 12시까지. 최저임금이 뭐냐?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지. 많은 거야? 응. 150, 150원 더 주는 건데. 서울이 그래도 서울이 좀 비싸겠네. 아니요. 서울이 좀 8,000원씩 저기 내가 강남에 그리고 후원 받아갖고 갔던 고깃집 있는데 거기는 알바비 1시간에 10,000원씩. 근데 서울은 워낙 잠시 들어가는 게 많지. 거기는 그래서 비싼 거고 이렇게 여기서는 최저임금보다 10,000원씩 많이 쓴다. 여기는 시간당 8,000원. 아 아니군요. 진짜 알바 할까 봐 나도 일을 하긴 해야 되는 거. 근데 멀잖아. 집에서 왔다고. 집을 이사해. 지하철 타고 와. 나 그런 거 같아요. 다 먹었어? 아무래도 나도 일하던 거하고 딴 데 옮기고 싶어. 다 먹었나 보니? 다 안 먹었니? 좀 먹었어요. 뭐. 이제 음식 장사는 하고 싶어도 아무도 못 키우지. 나는 힘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 못 하잖아. 이제 혼자 하는 집이 많게 많은데. 그러니까 올인해서 해야 되니까 뭐래도. 공병은 비싸다. 기본으로 딱 코스프레 같은 거 있다. 국물이 진짜 맛있어. 다 먹고 일어나려고 다 먹고 일어나려고 다 먹고 선배님 안녕. 아, 국수를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먹는 거야. 조금만? 어, 조금만. 어, 조금만.
앞팔이 저 하얀 거 있죠. 꺾어서. 감기 있을 때는 예전에 실비김치를 드셔보세요. 콩물 국물 다 나와요. 떨어져요. 나 그거 먹어. 막 땀. 땀 다 나. 소머리로. 김치만으로 먹어도 맛있어. 라면이랑 같이 했는데 되게 맛있지. 매운 거 잘 먹나? 못 먹어. 김치만 따로 팔아? 팔아. 요즘에 되게 막 많이 하잖아. 그리고 먹으면은 콧물이 막 나면 너무 탁탁 나. 너무 시원해. 아니 많은 게 아니고 필러 빠진 거라니까. 정미또자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정미또자. 여기 평상이 한 그릇이 얼마? 8,000원 싸다. 이건 만 원인데요? 6,000원이요. 6,000원도 오는 거야? 7,000원. 싼데 그게 만 원씩이네. 나 원, 봉화사 영상 만 원씩. 아, 그때는 내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러웠잖아. 아, 소고기 먹었지. 너무 시끄러워. 소고기 먹는 곳, 그때 기분이 삼겹살 먹기로 했다가 소고기 먹어서 그래요. 오래간다. 오래가. 올 때마다 갈 거야. 20번은 그런 것 같은데. 올 때마다 할 거야. 조금 더 어려 먹을 건데. 전화도 많이 했죠. 그냥 삼겹살 먹으러 간다고 이제 택도 아까 가자 하면서 갔는데 갈 때가 어디까지 올려가는지 안 해봐요. 아, 마스 거기 중천동 가자 하면서 근처로 가다 보니까 앉았더니 맛있어요. 맛은 있어. 살살. 아, 네. 잘 가도 백조하는 거 거기 가기 싸고. 맛보다 싸요? 맛은 맛있고 맛있지. 비슷할 걸 더 쌀 걸? 백조하는 고기는 더 좋아. 맛은 반찬도 맛있더라고. 근데 청국장이다. 백조하는 거 같은 경우는 차는 별로 안 나요. 고기를 싸게 파는 고기만. 이게 나랑 편차면은 바로 대비하면 가족 고기가 싼 게 맛있긴 하지. 맛있긴 하지.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이익이지. 고기를 먹으면 안 먹는 거야. 기본 양파에 고기만 있습니다. 그럼 또 소고기? 다음에 삼겹살 먹으러 가서 또 소고기 먹어. 사발 통째를 먹고 있어. 왜 안 먹어? 아, 다 먹어보고. 밥을 원래 조금 먹어줘. 단차를 많이 먹어. 뼈를 우린 거 다 먹어야지. 엘피스란 말이야. 다 먹어. 몸에 좋게. 한 방울도 다 먹을 거야. 패시 덩어리 다 먹고. 혈관에 피, 그 기름 많이 끼고. 다 먹어야지. 오늘 미역국 먹는 거. 미역국이나 양파, 대파 이런 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냥 오메가3 3개 먹어보는 거. 설렁탕은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먹으면은 깍두기 국물에 담궈 먹어야지. 올드한, 너무 올드한 거야. 너무 올드한에서 이렇게 먹고. 나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늦게 할 때 이렇게 먹어야 돼. 세대 차이는 플래시.